K6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CA6 시험 친 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K6에서는 뭘 배웠나요? 네. 뒤에 네. 뭘 배웠나요? 오케이. 어떻냐고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네 행복하니? Are you happy? Happy 어떻게 써요? H-A-P-P-Y. Okay. 그래서 너네 행복하니가 그래서 뭐다? Are Are you happy? 하면 되겠다. you happy? Okay. 그러면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You're happy. 그러면 happy의 뜻은 뭐예요? 행복한.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다시 그래서 행복한을 뭐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행복하다.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고 있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필요한 게 바로 무슨 시 앞에 뭐? 무슨 시 앞에 무슨 시 앞에 뭐? 해피가 행복한이라며. 무슨 시 앞에 뭐? 다 얘기했네. 무슨 시 앞에 뭐? 그래서 합쳐지면 be happy 하면 뭔 뜻이다? 행복하다가 행복한이 됩니까?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내가 행복한가? Am I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not happy. 그런 거다 전에 어디서 배웠죠?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난 그래. Yes, I am happy. I am happy. 또 나오네요. 아까 했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슬프니?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오케이. 계속해서 무슨 시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be 동사를 계속 쓰고 있죠.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넌 슬프지 않다. You are not You're not sad. Are you sad라고 sad. Are you sad? Are you sad?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래 나는 그렇다. Yes, Yes, I am. I am I am sad. Yes, I am. I'm sad. I'm은 뭐의 줄임말이다. 아, 예. 내 줄임말. I 뒤에 있는 be 동사와의 줄임말. 오케이, 너 무섭니? 아니요. Are you? 오케이, 자민이, 지금 시험에 여기에 scared하고 surprised 다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 숙제를 드릴게요. 선생님이 쓰는 것도 이제 할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근데 너 지금 숙제 선생님한테 나한테 안 내고 있어. 뿅뿅뿅뿅 예. 네, 숙제가 너무 예. 됐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씩 쓰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번 숙제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네, 안 늦잖아, 오늘. 진짜 선생님 종이가 뭐그 계속 나온 줄 알아요? 어? 자, 컴퓨터에 파일을 왜 넣었습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면 돼.